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책은 금융이나 경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례적인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변해갈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쉽게 담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정도 금융시장을 봤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런 시장 흐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면 역대급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보시면은 15년 만에 최대폭의 물가 상승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례적인 양적 완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굉장히 큰 금융시장의 변화들 아니면 정책 사이드의 변화들이 무언가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졌었던 저성장, 저물가라는 지금의 금융환경에 큰 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환경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투자, 우리의 포트폴리오 운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금융환경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논의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지금 부의 시나리오 내용에 담아놓은 내용이고요.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를 할 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부의 대이동은요. 금과 달러라는 자산을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자산에 대한 얘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부의 시나리오에서는 커다란 네 가지 금융 환경들을 제시합니다. 성장과 물가라는 경제라든지 금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터거든요. 각각의 환경에 어떤 자산들, 어떤 포트폴리오 운용이 좋을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국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충분히 담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시라든지 문구 같은 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노래는 어렸을 때 들었었던 노래는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주만 나와도 전주만 나와도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사람들은 무언가 각인을 하고 기억을 할 때 어떤 이미지,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금융이야기들에 친숙한 이미지들, 약간 재미있는 그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두세 페이지에 하나씩 이미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기억하시기 쉽게 각인하시기 쉽게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의 시나리오 네 가지가 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성장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굉장히 강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개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책에서는 맨 뒤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달아봤어요. 매우 많은 분들이 페북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그 질문 중 가장 큰 많은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경제금융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참 그 질문을 받으면 되게 막막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할 때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지를 한 네다섯 장 정도 좀 긴 에세이 형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브록에 담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